개미가 지구에 등장한 건 공룡이 군림하던 1억 년 전이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생명들이 출현하고 사라졌지만 개미는 곤충 최대의 종으로 살아남았다. 개미. 그들의 줄기찬 번성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람이 자는 5월의 한낮. 따사로운 햇볕이 쏟아질 즈음 숲속에서 작은 이벤트가 시작된다. 오늘은 일본 왕개미의 결혼식이 있는 날. 먼저 왕자 개미들이 땅 위로 올라왔다. 매년 이맘때면 이곳에서 일본 왕개미의 합동 결혼식이 열린다. 곧이어 일개미의 인도를 받은 신부도 모습을 드러낸다. 예비 여왕개미의 몸은 산란을 위해 몸속의 영양분을 채우느라 수컷보다 두 배 이상 뚱뚱하다. 등 뒤에는 날개가 돋아있다. 이들의 짝짓기는 지상 10m에서 이루어진다. 왕자 개미는 오늘 하루를 위해 6개월을 기다렸다. 오로지 짝짓기를 위해 태어난 녀석들이다. 혼인 비행을 앞둔 마지막 몸단장. 혼인 비행이 시작됐다. 몸이 가벼운 왕자 개미들이 먼저 출발한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비상이다. 예비 여왕 개미는 풀립 위로 올라선다. 몸이 무거워 지상에서는 비상하기 힘들다. 결혼 비행을 마친 공주개미는 날개를 떼버리고 한 마리의 여왕개미로 탄생한다. 그리고 그녀의 왕국이 시작되는 산란시를 마련한다. 결혼 비행으로 수정낭에 정자를 채운 여왕개미는 이곳에서 하루에 한 개씩 알을 낳는다. 일정한 크기의 군집을 이룰 때까지 여왕개미는 일개미가 될 알을 낳는다. 알에서 태어난 애벌레는 여왕개미의 침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먹으며 큰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정작 여왕개미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어느 정도 큰 애벌레가 스스로 실을 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때 여왕개미는 애벌레를 들어 고치 만들기가 수월하도록 도와준다. 고치 안의 새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왕개미가 고치를 뜯어준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고치를 뚫고 나오지 못한다. 이때 걸리는 시간이 무려 6시간. 드디어 일개미 1호가 탄생한다. 앞으로의 산림 미천이 될 첫 딸이다. 처음에 태어나는 일개미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몸집이 작다. 여왕개미는 일개미의 온몸을 핥기 시작한다. 곰팡이가 생겨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는 일개미 1호가 여왕개미의 몸을 청소해준다. 등이나 허리는 여왕개미 혼자 청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일개미가 나올 차례다. 일개미 1호가 고치 뜯는 것을 돕는다. 이번에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시간이 반으로 준다. 여왕개미가 2호 일개미를 고치에서 꺼낸다. 이렇게 알에서 새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드디어 일개미 2호가 탄생했다. 여왕개미는 일단 먹이부터 먹인다. 그런 뒤 여왕 물질을 묻혀 자신의 왕국 일원임을 표시한다. 이제부터 몸 청소는 일개미들의 몫이다. 태어나는 일개미들은 모두 암컷이다. 하지만 알을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은 없다. 여왕개미가 페로몬으로 생식 능력을 억제시키기 때문이다. 일개미가 늘면 여왕개미는 더 이상 육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산란에 전념해야 한다. 일개미가 넷이 되자 먹이를 구하러 나갈 채비를 서두른다. 일개미들은 여왕개미가 알을 낳기 위해 막아두었던 입구를 뚫고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남짓 사는 동안 일개미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 일개미의 약 15%는 집을 떠나 멀고 위험한 먹이 탐색을 나선다. 숲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는다. 개미의 사냥은 그 사체들을 챙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본 왕개미의 대형 일개미가 큰 턱을 이용해 맷비둘기 고기를 저미고 있다. 썰어놓은 고기를 운반하는 것은 소형 일개미들이다. 몸집은 작지만 한 번에 몸무게 60배까지 저나른다. 개미떼는 5시간 만에 맷비둘기 한 마리를 다 분해했다. 사시나무 제주나방 애벌레 옆으로 슬금슬금 주름개미 한 마리가 다가간다. 주름개미의 크기는 불과 2mm. 하지만 사냥에 나설 땐 두려운 것이 없다. 자기 몸에 수십 배가 넘는 애벌레를 덥석문 주름개미. 격렬한 저항에도 악착같이 매달려 있다. 녀석은 이미 먹이가 있음을 동료들에게 알렸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
개미들은 이 페로몬을 이용해 먹이와 길, 적과 위험을 알린다. 동료의 신호를 받은 사냥개미 2호가 등장한다. 곧 3호도 쫓아온다. 그러나 매번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애벌레의 크기에 밀려 포기하고 만다. 숲속 곤충의 포식자 사막이다. 다리의 톱니는 사냥을 위한 것이다. 지나던 곰개미를 낚아챈 어린 사마귀. 곰개미의 꽁무니를 먹기 시작한다. 배 끝에 저장돼 있는 개미산을 먹는 것이다. 개미산은 사마귀가 특별히 좋아하는 먹거리다. 한 마리로 성이 안 찬 어린 사마귀가 아예 곰개미 집 근처로 자리를 옮겼다. 개미산을 먹느라 여념이 없는 사마귀. 그런데 어느새 곰개미들이 몰려왔다. 상대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집단으로 달려드는 것이 개미의 특성이다. 어느새 급소를 물고 늘어지는 개미. 죽음을 불사하는 개미들의 집중 공격이 계속된다. 포식자 사마귀도 개미떼의 공격에는 중과부적. 섣부른 사냥이 죽음을 불렀다. 싸움에서 이긴 곰개미들은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한다. 개미들은 사냥에 성공해도 그 자리에서 먹지 않는다. 먹이를 손에 넣으면 먼저 집으로 운반한다. 집 앞에 도착하면 집 안에 일개미들이 나와 먹이를 인수인계 받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한다. 이렇게 개미가 분해하고 처리하는 사체 양은 숲속 절지동물 사체의 90%에 달한다. 초여름의 숲, 한 해살이 곤충들의 활동이 분주하다. 지난 봄 단칸방에서 시작한 일본 왕개미 집도 식구가 많이 늘었다. 군락이 커지면서 일본 왕개미 집의 입구도 늘어났다. 1미터 깊이의 땅 속에는 그물처럼 엉킨 여러 개의 방이 만들어졌다. 일개미의 역할 분담도 세분화됐다. 집을 짓고 보수하는 건 나이가 중간쯤 된 일개미다. 입구는 치안을 담당하는 병장개미가 지킨다. 녀석은 잘 발달된 큰 턱을 가지고 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일개미들은 유모 역할을 한다. 유모 개미들은 새끼가 태어나면 몸에 붙어있는 고치 찌꺼기부터 말끔하게 먹어 없앤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몸청소가 끝나면 먹이를 먹이는데 이것은 위에 저장되어 있던 액체형 음식이다. 여왕개미, 숫개미, 일개미로 나누어지는 개미의 계급은 여왕개미가 알을 낳을 때부터 결정된다. 군집이 커가면서 여왕개미가 낳는 알도 많아진다. 알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먹이 공급. 5년 이상 된 군집의 경우 하루 2,400마리의 곤충이 필요하다. 개미들은 위에 저장해두었던 음식을 영양교환이라는 방법으로 주고받는다. 여왕개미의 음식도 일개미들이 제공하는데 이때의 음식은 최고의 영양식이다. 초록이 절정을 이루는 한여름. 숲속은 매미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참매미는 스타카토로 끊어오는 것이 특징. 음악성이 뛰어난 연주자는 애매미다. 노래를 잘하는 녀석은 짝짓기에도 유리하다. 일본 왕개미와 공생관계인 도토리 왕진딧물. 개미는 살아있는 다른 곤충으로부터도 먹이를 얻는다. 개미가 진딧물로부터 채취하는 것은 감로다. 개미는 진딧물의 감로를 얻을 때 더듬이로 진딧물의 등을 친다. 항문샘에서 감로가 더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로를 채취해 운반 개미에게 넘겨주면 보관용 위에 보관한다. 개미가 감로를 채취하는 동안 진딧물은 천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꼬리칠의 등개미는 노린재를 몰고 다닌다. 노린재가 구멍을 뚫어놓으면 그 자리에서 식물의 즙을 채취하기 위해서다. 부전나비 애벌레 주위를 개미들이 서성인다. 개미를 보디가드로 삼기 위해 부전나비 애벌레가 유혹한 것이다. 개미를 유혹하는 것은 부전나비 애벌레의 등에서 나오는 단물. 개미는 이 단물을 채취하고 그동안 부전나비 애벌레는 천적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애벌레 몸속에 알을 낳는 기생파리를 개미가 막아준다. 개미는 식량을 얻기 위해 진딧물을 직접 사육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동털개미와 꼬리조팝나무 진딧물. 꼬리조팝나무 진딧물은 고동털개미가 감로를 채취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진딧물이다. 진딧물 무리의 아래는 임시집도 지어놓았다. 천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공호다. 이렇게 개미가 채취해가는 감로의 양은 진딧물이 만들어내는 감로의 80% 이상. 이것은 개미 군집 식량의 75%를 차지한다. 개미들은 필요에 따라 아예 몰고 다니며 사육을 하기도 한다.
느티나무 진딧물이 침을 받고 수액을 먹는 동안 고동털 개미들이 항문샘에서 감로를 받아간다. 침이 몸 길이의 3배나 되는 느티나무 진딧물은 혼자 힘으로 침을 꽂고 빼기가 힘들다. 이를 도와주는 것이 고동털 개미. 녀석들은 느티나무 진딧물을 이곳저곳으로 몰고 다니며 즙을 먹이고 감로를 채취한다. 채취가 끝난 진딧물은 느티나무 껍질로 지은 축사에 옮겨놓는다. 전형적인 사육이다. 식물 중에도 개미와 공생관계를 가지는 것들이 있다. 돈부콩은 줄기마디에 색다른 꿀샘이 있다. 개미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개미에게 꿀을 제공하는 대신 초식곤충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 열매를 지킨다. 신변 보호를 위해 아예 개미를 닮은 녀석들도 있다.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는 언뜻 보면 개미 같지만 자세히 보면 침같이 생긴 입으로 열매의 즙을 빨고 있다.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는 자라면서 제 모습을 찾는다. 제 힘만으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유충기 때 개미 모양으로 개미들을 혼란시키고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다. 성충은 개미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유충들과 함께 산다. 자세히 보면 다리가 8개인 이 녀석은 개미를 닮은 거미다. 여름이 점점 무르익을 무렵. 해가 지면 숲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천적의 활동이 뜸한 은밀한 시간. 검은 다리 실배짱이가 껍질을 벗고 날개 돋기를 시작한다. 알에서 깨어난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5번의 탈피를 거쳤다. 오늘은 온전한 성충으로 태어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생식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녀석은 암컷이다. 한 시간여의 진통 끝에 3cm 내외의 성충이 탄생했다. 다리에 가시털이 없는 배짱이들이 그렇듯 검은 다리 실배짱이 역시 초식성이다. 배짱이라는 이름은 우는 소리가 배를 짜는 소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 녀석들의 울음은 가을이 오는 징조이기도 하다. 어둠이 내리고 여치과 곤충들의 노래 자랑이 시작됐다. 날개를 비벼 소리를 내는 것은 울음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수컷들이다.
배짱이의 일종인 긴꼬리. 수컷 긴꼬리의 노래소리를 따라 암컷이 찾아왔다. 수컷은 짝짓기를 위해 등에서 분비물을 뽑는다. 암컷이 올라타게 하기 위해서다. 수컷은 암컷이 등에 올라타 분비물을 먹을 동안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를 끝낸 암컷은 산란을 시작한다. 산란관으로 명아주 줄기를 뚫고 알을 낳는 암컷. 녀석은 자기 몸 길이만큼 거리를 뛰어가며 한 알씩 산란한다. 이 알들은 겨울을 난 뒤 내년 봄 애벌레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름 고개를 넘어 가을로 가는 길목. 바람 끝에 찬 기운이 묻어난다. 숲속 식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식물성 먹이를 먹는 수확개미는 떨어진 씨앗을 주워 모으느라 분주하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여분의 식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개미들의 막바지 사냥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때다. 짝짓기와 산란을 끝낸 검은 다리 실 배짱이는 한 해살이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기운이 빠진 배짱이 주변에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냥을 나선 일본 왕개미다. 먼저 개미 한 마리가 배짱이 몰이를 시작한다. 개미의 위협에 자리를 피하는 배짱이. 개미가 그 뒤를 쫓는다. 개미는 몰이꾼과 포수로 나뉘어 전략적인 사냥을 한다. 몰이꾼들은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다가 기회가 오면 배짱이를 궁지로 몰아넣는다. 바짝 긴장한 배짱이. 이때 기다리고 있던 포수개미가 뒤로 슬금슬금 다가가더니 배짱이의 다리를 덥석 문다. 나이가 많고 노련한 녀석이다. 한 번 문 다리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개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배짱이. 그러나 개미는 배짱이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다. 개미의 집요한 공격이 승리를 거둔 순간이다. 땅에 떨어진 배짱이에게 개미는 마지막 맹공을 퍼붓는다.
대형 일개미가 달려들어 배짱의 다리부터 떼어낸다. 이솝 우화와는 달리 배짱이는 겨울을 나지 않는다. 배짱이는 개미의 먹이가 되는 것으로 일생을 마친다. 숲속에 뛰어난 사냥꾼 개미에게도 천적이 있다. 한창 바쁜 곰개미의 집 앞. 그 곰개미 집을 언제나 배회하는 놈이 있다. 청띠 깡충검이다. 청띠 깡충검이는 곰개미를 지능적으로 사냥하는 자객. 한 마리가 걸려들었다. 곰개미를 독침으로 마비시킨 청띠 깡충거미는 유유히 개미의 체액을 빨아먹는다. 검정 미진거미는 일본 왕개미 전문 사냥꾼이다. 일본 왕개미 한 마리가 먹이 탐색에 나왔다. 미처 검정 미진거미를 보지 못하고 거미줄에 걸려든 일본 왕개미. 재빠른 동작으로 빠져나간다. 이때를 놓칠세라 검정 미진거미가 달아나는 일본 왕개미를 향해 거미줄을 쏜다. 목표물에 명중한 거미줄. 먹잇감이 잡힌 것을 확인한 검정 미진거미가 여유 있는 발걸음을 옮긴다. 일본 왕개미는 산채로 묶인 채 검정 미진거미의 재물이 된다. 개미가 지나는 길목에 애벌레 한 마리가 구멍을 파고 숨어있다. 길앞잡이 애벌레. 일명 개미 귀신이라 불리는 개미 전문 사냥꾼이다. 녀석은 등에 갈고리로 몸을 고정시키고 얼굴만 구멍으로 내민다. 길앞잡이 애벌레의 사냥 기술은 순간 필살술. 녀석은 개미를 산채로 체액을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긴다. 모래밭에 구덩이들이 패여 있다. 개미를 노린 함정이다. 함정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명주 잠자리 애벌레. 일명 개미 지옥의 주인이다.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가 재빨리 빠져나온다. 그러나 개미 지옥 탈출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 사냥감이 걸려든 걸 알아챈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모래를 뿌려 개미의 혼을 빼놓는다. 예상치 못했던 공격에 정신을 잃고 잡히고 만다. 잡힌 개미가 발산한 위험 신호에 동료들이 달려온다. 이때의 신호는 큰 턱샘에서 분비된 경보물질. 열부면 모이고 짙으면 흩어지라는 신호다. 개미 지역 속으로 끌려들어가는 동료를 구해내기 위해 모래를 파내는 개미들.
그러나 동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여름의 끄트머리, 폭풍이 비바람을 몰고 왔다. 작은 생물일수록 자연의 변화에 민감한 법. 거센 비바람에 활동을 멈추고 숨을 죽인다. 개미 역시 자연은 천적보다 무서운 존재다. 그 중에서도 홍수는 가장 큰 위협이다. 장대 같은 비에 집이 잠기면서 미처 피하지 못했다. 그나마 운이 좋은 녀석들은 나뭇잎 위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나뭇잎도 임시방편일 뿐. 살아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지만 결국 물살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피신하지 못한 녀석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는다. 애써 키운 애벌레와 고치들도 수장되기 일보 직전이다. 개미 왕국에서 고치는 힘이자 미래다. 이들이 없이는 군집을 유지할 수 없다. 어떻게든 고치를 구해보려는 개미들. 사력을 다해 물에 젖은 고치를 구해낸다. 떠내려가던 동료를 구출해내는 녀석도 있다. 최후의 순간에도 무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개미. 다른 동물에게서는 보기 힘든 개미만의 모습이다. 전쟁은 곤충의 세계에서도 종족 보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 대상이 동족이 되기도 한다. 일본 왕개미의 집, 개미에게도 군집마다 일정한 자기 영역이 있다. 굴 입구엔 언제나 감시병이 보초를 서고 있다. 평화롭던 영역에 다른 군집의 일본 왕개미가 침입했다. 다른 군집의 냄새를 맡은 보초병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군집은 일사불란하게 전투태세를 갖춘다. 전쟁이다. 개미의 가장 큰 무기는 개미산 공격이다.
배 끝에서 쏘는 개미사는 농축된 산성 물질로 적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다. 전투의 선봉에는 덩치가 크고 큰 턱을 가진 병장 개미가 선다. 이들은 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출동해 막강한 턱과 이빨로 적의 신체를 동강내버린다. 병정개미는 군집의 10% 내외. 이들을 이기려면 작은 일개미 여럿이 달려들어 공략해야 한다. 싸움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죽거나 전투 불능이 될 정도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토록 잔인하게 동족과 싸우는 이유는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다. 영역이 곧 군집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개미에게 영역은 군집의 보금자리이자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자원이다. 땅을 잃는다는 것은 곧 군집의 몰락을 의미한다. 때문에 영역을 사이에둔 개미들의 전쟁에는 양보가 없다. 전투에서 진 군집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타를 입는다. 전쟁에서도 역할이 분담된다. 일개미 일부는 부상자를 후송하는 일을 담당한다. 개미 집안에는 부상자들을 모아놓고 치료하는 방이 따로 있다. 그 입구는 대형 일개미가 지킨다. 전투가 끝나면 시체 처리반이 움직인다. 아군의 시체는 적군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모두 집으로 옮긴다. 적군의 시체를 모아 개미 무덤을 만드는 것으로 전쟁은 끝난다. 작은 먹이 하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주름 개미들이 죽은 애벌레를 옮기고 있다. 이를 본 이웃 주름 개미들이 애벌레를 노리고 달려든다. 애벌레 한 마리를 둘러싼 동족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개미는 작은 먹이 하나로도 한 군집을 초토화시킬 때까지 싸운다. 이런 속성 때문에 개미는 곤충 중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종으로 꼽힌다. 주름 개미는 다른 개미에 비해 한 군집의 개체 수가 많다. 그만큼 희생자 수도 많다. 이번에도 개미 무덤을 만들고서야 전쟁이 끝났다. 애벌레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집의 차지가 됐다. 때로는 다른 종끼리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2mm에 불과한 주름개미가 3배나 더 큰 일본 왕개미 집을 습격했다. 아직 군집을 이루지 못한 초기 단계의 일본 왕개미 집이다. 이들의 목적은 일본 왕개미의 애벌레. 개미의 종류에 따라 약탈한 애벌레는 먹이로 이용하거나 노예로 삼기도 한다. 노예로 삼을 때는 자신들의 군집을 표시하는 페로몬을 묻혀 한 군집임을 각인시킨다. 공격과 정보, 약탈과 섬멸,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개미의 전쟁은 끝이 없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곤충의 하나인 개미. 그들은 다른 곤충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고도의 사회성과 치밀한 분업체계를 바탕으로 진화해왔다. 작지만 강인한 곤충 개미. 생존을 위한 그들의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